선생님이 보낸 쪽지의 의미를 얘기했어요. 선생님이 이렇게 보냈죠. 어제 보낸 쪽지에게 내일은 9-10 말하기 쓰기 연습한다. 아니, 시험 친다 했으니까. 이걸 9-10을 언제 하라고 그랬냐면 옛날에 혜리가 지난 시간 오기 전날 내가 얘기했어. 뭐라 그랬냐 하면은 내일은 10 말하기 쓰기 시험 친다 그래서 그때 와갖고 10 말하기 못하고 쓰기 시험 친 거야. 그 다음에 연속으로 쪽지에 뭐라 했냐. 그 다음에는, 그러니까 지난 시간 끝나고 집에 가고 나서 다음 오기 전까지는 9번을 해야 된다 하고 혜리가 들어왔을 때 공부했니? 라고 물어본 게 이걸 했냐라고 물어본 거고 혜리가 안 해서 여기서 공부를 한 거야. 그렇지? 선생님이 어제는 또 뭐라 그랬냐. 내일은 전번에 얘기했던 9를 여기 오면 말하기 쓰기 시험 치겠어요? 라고 다시 한번 쪽지를 확인 쪽지를 보낸 거고 그 다음에는 이란 얘기가 오늘 수업이 끝나고 다음 시간에 오기 전까지는 이 말이야. 8을 공부해 오세요.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선생님이 혜리한테 물어보겠지. 혜리야 공부하고 왔니? 라는 게 누구를 하고 왔니?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. 무슨 말인지 알겠죠? 네. 선생님은 이렇게 빈틈없이 하는 걸 좋아합니다. 빈틈없이 할 거면 똑바로 해야 되겠죠. 안녕. 오케이. 그래서 혜리가 뭘 배웠냐면 뭘 갖고 있는지 물어보는 걸한것 같아. 그래서 애완동물 갖고 있니? 하고 싶으면 그렇지. Do you have a pet? 하면 되겠죠. Do you have a pet? Do you have a pet? 오케이. 그래서 선생님 몇 가지만 설명하면 have의 뜻이 뭐다? 뭐야, 색깔이 안 보이네? have의 뜻이로 가지다, 가지고 있다라는 무슨 시라서 하다시라서 얘 안에 뭐가 숨어 있는데? 그렇지. 두가 숨어 있는데 왜 숨어 있다? 두의 뜻이 뭐라서 하다란 뜻이라서 모든 하다시 속에는 두가 숨어 있어요. 그니까 그래서 묻는 말 만들고 싶고 이럴 때 갖다 쓰는 거예요. You have 하면 넌 갖고 있다라는 뜻이지만 Do you have 하면 이렇게 물음표를 붙일 수 있는 너는 가지고 있니? 라고 묻는 거고요. 애완동물 갖고 있는지 궁금하니까 Do you have a pet? 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Do you have a pet? 오케이. 계속해서 응 갖고 있어. 그렇죠. Yes, I do. 한 다음에 뭐라고? I have a parrot. 그렇지. 배. 얘가 이거 됐겠지. 푸, 에. 그다음에 어, 트. parrot 소리 나니까 어 소리 나는 거, 어 소리 나는 거, parrot. 패럿 이런 것도 쓰기 연습을 이제 해야 되고 5학년 되고 하면 점점 올라가면 쓸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알겠지? Do you have a parrot? I have a parrot. 참, Do you have a pet? Yes, I do. I have a parrot. Yes, I do. I have a parrot. Yes, I do. I have a parrot. 오케이. 그래서 이 두는 뭐 대신 왔냐? 이 앞에서 얘가 뭐라고 물었냐면 뭐라고 물었더라? 그렇지. Do you have a pet? 이라고 물었잖아. 그렇지? 그러면 이 두는 뭐 대신 왔냐? 요거 대신 온 거야. 이 요거 없애고 Yes, I have a pet 해도 똑같이 되는 거예요. 맞습니다. 그다음에 I have. 그다음에 애완동물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애완동물의 종류를 얘기하는 거지. I have a parrot. 맞습니다. 앵무새 키워보고 싶어요? 그렇죠. 단호한데. Yes, I do. I have a parrot. 사실 새를 키우면 좀 시끄럽습니다. 아침에 늦잠 자고 싶은데. 키워본 적 있어요? 햄스터 키웠어요. 햄스터 키워. 응. 그래 도망갔다. 오케이. 그다음 또 애완동물 갖고 있니? 그렇죠. 지금 이제 해리가 하는 책은 계속 반복시키는 게 많아. Do you have a pet? Do you have a pet? 오케이. 그 다음에 어 그래 난 갖고 있다. Yes, I do. 한 다음에 goldfish. 그렇죠. 거울이야. 거울. 내가 보겠고 얘가 그런 소리 나겠지. 그 다음에 드 소리 나니까 gold. 그 다음에 fee 소리 나니까 fee. she 소리 나니까 sh. goldfish. 아래 어떻게 알았어? 들켰네. Yes, I do. I have a goldfish.
I have a goldfish. 근데 집에 여기저기 오줌 싸서 걱정이 많아요. 그다음, 넌 애완동물 갖고 있니? Do you have a pet? Do you have a pet? 오케이. 그랬더니 이번에는 꿀에 갖고 있어. Yes, I do. 그렇지. I have a hamster too. 잘했어요. Yes, I do. I have a hamster too. 이 대답한 사람은 누구다? 한별이죠. 옛날 한별이. Yes, I do. I have a hamster too. 오케이. 그 다음에. 오케이. 몇 가지만 한번 써볼게요. 상식 준비됐어. 오케이. 이제 5번 준비하는데. 아, 5번이야. 6번. 아니, 선생님 6하라 그랬나? 하여튼 선생님 하라고 쪽지 보내놨는데. 예. 지금 공부하고, 쓰기도 좀 연습하고. 네. 예? 뭐 해도 되냐고? 잘안 들려. 뭐라고 크게 얘기해. 좀 이따가 다시 물어볼게. 자, 그래서 금붕어가 뭐였더라? Goldfish. 한번 적어볼까요? Goldfish. Gold. 선생님이 쓰라고 하다니. 이렇게 싫은 일을 시키다니. Goldfish. 이런 소리 나죠? 자, 이게 고겠지, 고. 고. 그 다음에, 응 소리 누구네? 그렇지, L. 그 다음에, D 소리 누구네? 그렇지, D. 이게 골드네, 골드. 금이다, 금. 와, 금이다, 골드. 금. 그 다음에, F 소리 누구네? F. 그 다음에, E 소리 누구네? 그렇지, I. 그 다음에, C 소리. 그렇죠, SH. 내가 골드피시야. 오케이. 이런 것도 쓰는 것도 이제 연습해와야 돼. 선생님이 다 해오라고 나갈 거야. 하지만 최소한 몇 개씩은 쓸수 있는 게 있어야 되겠지. 그치? 다 했어요. 벌써? 쓰기 연습까지 다 했어. 대단한데. Goldfish. 애완동물은 pet. Pet. 이렇게 되겠습니다. E가 애 소리 되는 거예요. 어의 E. 한번 써보려고. 이렇게 하는 걸 집에서 좀 해갖고 와, 제발 좀. 어? 전부다. 오케이, 그 다음, 햄스터는 햄스터겠지? 한번 써볼까? 햄 쓰고, 쓰 쓰고, 터 쓰는데, 햄스터, 햄스터. 자, 이거 히읗 소리 누가 내, 히읗 소리. 그렇지, H가 후. 그 다음에, 에 소리는 A. 무 소리는 M. 스 소리는 트 소리는 기. 그 다음에 여기는 없지만 어린 어어어어 소리는 ER. 그렇지, ER. 어 햄스터. 집에서 좀 해오라고 이 똥강아지들아. 햄스터. 누가 언제까지 눈으로만 공부할래? 입으로 공부하고 손으로 공부해야지. 햄스터. 안 돼. 공부는 눈하고, 아니, 눈하고, 입하고, 손하고, 귀하고 같이 하는 거야. 다음에, 가지다, 먹다. have. Have. 다음, 앵무새. parrot. 한번 써볼까? 무지막지한 parrot을 쓰라고 하다니. parrot. 한별이 왜 패드하면 되는데 한별 밀린 거 진도가 많아서. 패러. 근데 알이 두 개야. 와우. Parrot. 맞았어. 패러. 알았어요?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암호풀기라 그래. 암호풀기. 소리를 글자로 바꾸는 거야. Parrot. 오케이. 그 다음에 도훈아, 너 내가
책 마지막 페이지 접어놨었는데 그거 왜 집에 안 가져가 자꾸 가져갔나 정말? 어디 있어요? 그 다음에 이구아나 써볼까요? 이구아나 이구아나 이건 진짜 소리 나는 대로 쓰는데 이구아나 이구아나 자 봐봐 이 소리 누가 했을까? 이거를 쓰면 아니고요. 이렇게 소리 나잖아. 그럼 봐봐. 이거지. 그 다음에 이거네. 그 다음에 이거네. 그 다음에 이거네. 그렇지. 그 다음에 이거네. 그 다음에 또 이거네. 이구아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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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습니까? 오케이. 그러니까 선생님이 계속해서 너희 그 옛날에 니들이 이거를 하던 버릇이 있을 거 아니야. 어 선생님 만나기 전에 공부했던 버릇이 있을 거 아니야. 선생님 받은 방법이 다르니까. 책이 없네. 그러니까 선생님이 바쁘 그 옛날 선생님께서 바쁘시니까 그냥 선생님 혼자 설명을 쭉 하면. 너희들은 앉아서 고개만 끄덕끄덕 거리다가 끝났잖아. 어? 그러니까 니들이 진짜 확실하게 아는지 모르는지를 선생님이 확인할 시간이 없었어. 어? 근데 나는 그렇게 하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해. 니들이 진짜로 알아야지 아는 거잖아. 그러려면 어느 정도 집에서도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야. 어, 너 진도 다 나가고 지금 책 없고 선생님이 너한테 숙제로 쪽지 보내줬었어. 종훈아. 알겠지? 자, 오늘 숙제는 선생님이 아까 쪽지로 보내줬던 거 알지? 네. 그치? 그 쪽지 보고, 선생님이 다음 시간까지는 이라고 써놨는 거 있었어, 그치? 저요?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쪽지가 갈 거야, 책이 끝나고 나면 계속해서. 그러니까, 책을 하는 도중에도 너희들한테 내가 늘 책을 하고 있으면 너희들이 나한테 책을 내지. 그치? 그리고 선생님이 새벽 2시, 3시, 4시까지 이들 이 책을 전부 다 컴퓨터에다 다 입력을 시켜 놓는단 말이야. 이 자료를 만들어 놓는단 말이야. 그래서 너희들이 나한테 내면 내가 선생님이 이제 너희들 수업 끝나고 나면 중등부 수업 들어가기 전에 잠깐 시간이 있어. 그때 너희들이 공부했던 걸 여기다가 다시 다 올려놔 복습하라고. 그러면 너희들이 집에 있다가 밥 먹고 나서 드라마 볼 시간 잠깐만 10분만 빼서 드라마 보지 말고 클래스 카드 잠깐만 공부를 하란 말이야. 그러다 또 딴 거 하고 맞아요. 할 게 많은 거 알아요. 그러니까 선생님이 틈틈이 하라고 얘기하니까 틈틈이 시간 선생님 잠깐만 뭐라 알겠죠? 오케이.